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여권 성향의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을 공천 탈락자 정당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. 통합당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. 이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잡으려고 적잖이 서잖이 참칭이니 정체성 공방을 지속해온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. 오늘은 더 시민이 더 나를 세웠습니다.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천 탈락자와 정치꾼들의 정당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. 더 시민 김홍걸 후보는 열린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열린당을 이끄는 정봉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한 사람이고 열린당의 친문 행보는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공식 위성정당이 비공식 위성정당을 꼬집는 격인데 열린당은 정면으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. 손혜원 의원은 SNS에 같은 편이라 무대응했던 거라며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고 썼습니다.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뺏어간다고 주장하셨습니다. 참 매우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 볼썽사나운 다툼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.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사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. 원외 소수 정당의 표를 분산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고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한국경제당으로 옮겨간 이은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통합당의 제2위성정당이 자신들이라고 대놓고 주장하자 이를 견제한 걸로 보입니다.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득표 경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위성정당들 간 경쟁이 충돌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SBS 권준입니다.